오늘은 쉽지만 중요한 등 해부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등은 여러 겹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즉 보디빌딩 목적으로는 등은 세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부등에 해당하는 승모근은 두개골 뒤쪽의 외후두융기, 상항선, 항인대, 그리고 흉추의 극돌기에서 시작하는 근육으로 경추와 흉추를 모두 아우릅니다. 해당 근육은 쇄골의 외측 부인 견봉단, 견봉, 그리고 견갑골의 견갑극에 부착됩니다. 승모근의 기능으로는 상부 승모근의 경우 견갑골을 들어올려 어깨를 들어올리는 상승 움직임을 일으키고 견갑골을 회전시켜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는 외전 움직임을 돕습니다. 그리고 중부 승모근의 경우 견갑골을 뒤로 당겨 어깨를 뒤로 당기는 후인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또한 하부 승모근의 경우 견갑골을 아래로 내리는 하강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또한 승모근 아래에는 견갑골을 척추에 고정시키는 세 개의 근육, 즉 견갑거근, 대능형근, 소능형근이 있습니다. 먼저 견갑거근은 1번부터 4번 경추의 횡돌기 후결절에서 시작하여 견갑골 상각에 부착되는 근육으로 상부 승모근을 도와 견갑골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대능형근과 소능형근은 각각 1번부터 4번 흉추의 극돌기와 6번부터 7번 경추의 극돌기에서 시작하여 견갑골 내측 모서리인 내측연에 부착됩니다. 이들은 중부 승모근과 함께 견갑골을 후인시킵니다. 이러한 견갑의 후인을 야기하는 근육들은 등의 두께를 발달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중간 등은 넓은 부채꼴 모양의 광배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배근은 장골릉, 흉요근막, 7번부터 12번 흉추의 극돌기, 그리고 9번부터 12번 늑골의 외측면에서 시작하여 상완골의 소결절 능선에 부착됩니다. 광배근의 기능으로는 팔을 몸쪽으로 붙이는 내전, 팔을 뒤로 보내는 신전, 그리고 팔을 안으로 회전시키는 내외전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근육은 풀다운, 풀업, 로우, 그리고 풀오버 등의 운동에 의해 정조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부 등은 척추 전체 길이에 걸쳐있는 척추 기립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추 부분의 척추 기립근은 3개의 기둥, 즉 장늑근, 췌장근, 척추근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근육들은 척추 전체, 특히 하부 등의 강력한 기둥으로 척추를 안정시키고 몸통을 뒤로 신전시키는 움직임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승모근과 광배근이 주로 어깨와 팔의 움직임을 일으킨다면 척추 기립근은 척추, 즉 몸통의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해당 근육은 요추 신전을 야기하는 운동들에 의해 정조준될 수 있습니다. 이제 등 운동 시 필요한 해부학에 대해 이해하셨으니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등 근육 발달을 위한 최고의 운동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보시고 말씀드린 통찰을 본인의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운동이 더욱 즐거워지고 보다 나은 근비대 결과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쉽지만 중요한 등 해부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